이렇게 해가지고 30초. 야매주부 야매식당문 또 열었습니다. 오늘은 방울 토마토 디저트인데요. 제가 이거 먹어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먹어보는 맛이었거든요. 쌤, 이게 무슨 맛이면 무엇인지 한번 알아 맞춰보세요. 이게. 이게요? 네. 근데 이 모양은 예. 완전히 뭐라 그럴까, 대추 정도. 대추 정도 사이즈. 근데 대추는 아니야. 해보니까. 근데 뭔가 야생에서 열리는 무슨 열매? 네, 토마토예요. 어머, 토마토예요? 예. 지금 여기에 지금 제가 하는 과정을 보여드렸으면 좋겠는데 너무 간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냥 우리가 방울 토마토를 일단 사요. 샀으면 그걸 깨끗한 물로 한두 서너 번 헹구고 마지막 식초 한 방울에 딱 떨어뜨려서 그래서 마지막 헹굼을 하고 나서 끓는 물에 소금 두 꼬치만 넣어서 끓는 물에 30초만 데쳐요. 방울 토마토로 30초만 데쳐서 꺼집어내서 찬물에 딱 헹구면 손으로 딱 만지면 그냥 그대로 껍질이 벗겨져요. 그 벗겨진 껍질 벗겨진 걸 그대로 우리가 유리병이나 이런 데다가 딱 넣어요. 그 병에 넣을 때 넓은 병보다 좁으면서 깊은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 이걸 한 8부 정도를 딱 토마토를 껍질 깐 걸 8부 정도로 넣어요. 네. 넣고 나서는 매실을 방울 토마토 호의 8분만 또 부어요. 같은 양. 같은 양으로 물을 딱 붓고 매실 액기스를 붓고 나서 거기다가 나머지를 뭘로 채우느냐 레몬 즙을 짜서 딱 채워요. 그래서 한 3일에서 3-4일, 3일에서 한 5일 정도 숙성을 시킨 후에 다음 날부터 이렇게 딱 떠서 오늘 속는 셈 치고 냉장고에 뒹굴거리는 방울 토마토 꺼내서 한번 시도해 보시죠. 오시아 씨가 정말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맛입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초딩 입맛이거든요. 그런데 중딩, 고딩, 노딩 다 좋아할 만한 맛입니다. 나만 한번 믿어봐. 마칩니다.